여러분은 거제도를 대표하는 음식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보통은 바닷가가 가까워 해수산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해수산물만 드시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곳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고 지역민들의 사랑받으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김밥집이 있다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맛집으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과연 그 맛이 어떻고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공유해보고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역 인기 맛집인 배말 칼국수와 김밥 본점인데요. 워낙 많은 체인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중에 본점이 가장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말은 들어봤어도 배말은 약간 생소한 녀석인데 보말은 바다고등 종류로 제주도 방언이고요. 배말은 사카쪽으로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사카시요? 가게의 위치는 교차로 지점이 있어 주차가 애매한데 건물을 끼고 뒤로 돌아가 보면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어 주차 걱정은 하덜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오늘 소개할 식당인데요. 확실히 생소한 메뉴들의 모습을 앞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내 내부는 입식 테이블 6개 정도의 아담한 구조의 식당이고요. 전 메뉴의 가격대는 김밥 해본과 비슷했으며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배말 칼국수와 김밥 두 종류를 다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으로는 김치, 단무지, 심플하게 딱 두 종류만 있었고요. 김밥 두 종류를 주문해도 7,0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유명 김밥집의 한 줄 가격과 비슷했습니다. 일단 톱김밥의 비주얼은 이곳의 특제 육수를 밥에 섞고 검은색을 띠는 게 특징이었고 계란과 비트에 절인 단무지, 톳, 시금치의 조화가 상당히 먹음직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어주시는 특제 간장 소스가 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밥에 식초가 들어간 맛은 느껴지지 않았고 톳의 식감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으며 간이 센 편인 저의 입맛엔 약간 싱겁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입이 짧은 소고기 전문가의 입맛엔 담백해. 너무 건강 김밥이야. 진짜 건강한 맛이라 간장에 찍어 먹어야 좀 간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왜 없지? 이번엔 땡초김밥. 들어간 재료는 유부와 오뎅이 대부분이었고 푸릇한 땡초가 중간중간에 살짝 보였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올라오는 매콤함과 쫀쫀한 어묵의 식감이 상당히 매력적인 김밥이었는데요. 이게 진짜 맛있다. 매워서 그렇지. 맛있다. 이렇게 매워서 두 개를 꼭 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야 돼. 맞아. 두 개를 다 시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차례. 그리고 뒤이어 배말 칼국수의 등장. 제주 보말 칼국수와 비슷한 느낌의 비주얼이었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계란에 아주 귀엽게 배말이라고 쓰여있는 게 특징이었고 면은 탱탱한 느낌이 젓가락으로 느껴지는 수타면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칼칼한데? 국물만 먹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지 왜? 식감이 식감이 좋아. 나보! 간이 세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겉절이를 제주도 보말 칼국수처럼 녹진한 느낌은 아니었고 소금기가 빠진 매운 칼국수의 느낌인데 육수의 끝맛이 주는 시원함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름은 배말 칼국수인데 배말이 딱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 제가 처리했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씨발새.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 게 있었는데. 우와 진짜 15,000원이야. 영수증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김밥과 칼국수 총 15,000원이 나왔네요. 여기 어떠셨나요? 와 진짜 서울에는 왜 이런 데가 없지? 종종 접근하기 좋은 그런 메뉴인데 땡초김밥이 오뎅으로 해가지고 청양고추가 좀 갈아진 거 진짜 맛있더라. 땡초김밥이 내 입맛에서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를 반드시 같이 시켜야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야 되겠더라고. 쌀도 좀 되게 특이하고 건강한 느낌? 근데 건강한 김밥인데 되게 맛있어. 칼국수도 좀 비싸긴 한데 그 건더기 아쉬움은 조금 있었어요. 하나밖에 못 먹었거든요. 혹시 드셨어요? 나는 구경도 못했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두 번째 목적지는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바람의 핫도그 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2년 전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 다시 재방문을 해봤는데요. 예전보다 규모가 엄청 커져 여러 곳에 체인점도 생기 뭔가 거제도 안에서는 서벅 같은 느낌?
내가 했어! 실내 분위기도 대형 프랜차이즈 느낌이라 좀 생소하게 느껴졌고 메뉴판의 핫도그는 처음 본 것 같이 어색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바뀐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 오픈돼서 나오지? 전부 다 커팅돼서 나와요. 커팅돼서 왜? 나와요? 왜요? 많은 분들이 나눠 드시려고 라이프 찾으셔서 지금은 커팅돼서 구운도그로요. 구운도그를 하나 드릴까요? 오리지널 핫도그였던 구운도그와 음료 두 개를 주문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잘라달라고 한 사람들 많아서 그것 때문에 아예 커팅해서 구워준다는 것 자체가 음식 맛이 180도 다른 음식이 다른 메뉴가 돼버렸어. 그 핫도그 잡고 그 딱 먹는 그 맛에 먹는 그치, 건데 그치, 그치. 기성품 맛이잖아. 네. 그 시켜먹는 거하고는 어떻게 들려요? 마켓컬리? 네. 차라리 마켓컬리가 난 것 같아. 좀 아쉽다. 자, 오늘은 거제도에 인기 있는 식당과 바람의 핫도그 두 곳의 본점을 방문해봤는데요. 배말 칼국수와 김밥집은 왜 인기 맛집인지 실감할 수가 있었고 바람의 핫도그는 맛은 있었지만 분위기 탓인지 뭔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성화되어진 맛이었습니다. 튜닝도 적당해야 이쁜데 너무 튜닝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마 이 개새끼!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